자,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숙소 상권이죠. 네, 맞습니다. 숙박 상권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멀리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쪽은 높이 제한이 150m까지 최대 풀리고요. 예. 이제 구남로에서 스펀지 라인까지는 180m까지 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남로를 끼고 동측 상권, 이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쪽, 이쪽이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사실 주상복합 짓기가 힘드니까 예, 그렇죠. 숙박에 위주해 숙박 위주로 와야 되니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지금 뭐 유치권 걸려 있고 한 데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모텔 구축들은 전부 다 뜯길 예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 이런 것도 생수기거든요. 오피스텔 우측 편에.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지상 41층까지 지어집니다. 숙박시설. 아까 이게 문자 많이 온다고요? 근린생활시설 여기하고 이제 왜 여기에는 주복이 아니고 생숙 들어온지 아시겠죠? 네. 초등학교 때문입니다. 네. 이건 잘못 사면 네, 큰일 나죠. 네. 현대에서 싫어하는 거 아이가. 이게 저는 수요를 약간 자극시키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원래는 저는 와우 모텔 같이 생겼었어요.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 와우 모텔의 유동인구가 많을지 아니면 힐스테이트 센트럴이 생기면서 41층짜리가 들어왔을 때 유동인구가 많을지. 당연히 41층짜리가 수십 배 많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전부 다 뜯기고 유치권이 있지만 다 뜯기고 생숙이나 오피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상권이 지금은 좀 다소 죽어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게 신축 고층 스카이라인이 딱 만들어지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력도 높아지고 주변 상권이 좀 뜨겁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우 모텔 저런 게 있죠. 최근에 평당 2억 2천에 거래가 됐어요.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죠. 네. 자, 이게 땅이 정확하게 100평입니다. 코너 자리 물고 있고 220억에 거래가 됐어요. 요새 이런 숙박 가기 되게 어렵죠. 굉장히 오래된 구축 모텔이에요. 요즘에는 뭐 브랜딩 되어 있는 브랜드 모텔 위주로 많이 가지 혹은 뭐 비즈니스 호텔이라든지 젊은 사람들도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숙소가 다 채워져 있어서 갈 데가 없으면 이런 곳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20억에 거래가 됐다는 거는 이용가치가 모텔로서 활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멸실하고 신축해서 높게 건물 지어가지고 쪼개가지고 분양해서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조금 더 비싸게 매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너 자리라서 되게 땅이 좋죠. 이 건물이 있어야 뭔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딥블럭에서 이거를 매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운영이 되고 있네요. 놀랍죠? 220억. 평당 2억 2천. 네, 엄청난 금액이라 보시면 돼요. 네, 정확하게 100평. 이 모텔 운영에서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아마 220억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대출이자 해도 뭐 한 150억 대출을 받았을 건데 이자 고금리가 된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내야 되겠습니까? 막 과잉이 되죠.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또 분양가가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 근데 해운대 자체의 프리미엄 때문에 분양가 약하게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최소 34평. 오션 뭐 동원비스타 거기가 84가 싼 게 거의 뭐 10억 이렇게 하던데 최소 10억부터 아마 그냥 시작할 겁니다.